오늘은 연어장을 이용해서 연어 덮밥을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자, 따라해 보세요. 지금 연어장, 그러니까 사시미장을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사시미장은 물 200g을 기준으로 할 거예요. 물 200g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설탕이, 자, 이 종이컵을 기준으로 해서 설탕 1컵, 간장 4컵, 물도 동량으로 4컵입니다. 이렇게 넣고 먼저 저어 줄게요. 이렇게 해서 밑에 설탕이 녹지 않으면 탈 수가 있으니까 먼저 이렇게 저어 줍니다. 여기에 청화가 1컵이 들어가요. 맛술 동량으로 1컵, 그다음에 마늘 한 서너 알, 마늘을 얇게 슬라이스 해줍니다. 마늘의 향이 더 많이 퍼지겠죠. 생강도 점여서 서너 개 정도 이렇게 집어넣고, 파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 물을 팔팔팔팔 끓여주다가 중불에서 한 20분 정도 은근히 데린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스오부시 그리고 다시마를 넣어서 향을 더 진하게 해줄 겁니다. 자, 지금 얼음물에 지금 청아를 반컵을 같이 섞은 다음에 연어를, 연어 지금 이거 300g, 320g이거든요. 이거를 여기다 담가서 한 5분 정도 담가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연어가 살이 수축이 돼가지고 탄력 있고 맛있어진답니다. 자, 5분 동안 이렇게 담가두는 동안 야채를 다듬어 볼게요. 자, 제일 먼저 양파를 최대한 얇게 썰을 겁니다. 깻잎도 돌돌 말아서 고추랑 붉은 고추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야채 손질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끓어오르면 다시마를 집어넣고 3분 정도 더 끓이다가 중불로 끓일 겁니다. 자, 20분 정도 달였어요. 그러면은 불을 끄고 가시오부스를 한 움큼 집어넣고 한 3분 있다가 이 건지를 다 걸러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차갑게 식혀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담가놨던 연어를 이렇게 해서 타올에 물기를 제거할 겁니다. 지금 연어는 한 3mm에서 5mm 정도로 썰을 겁니다. 자, 이렇게 연어 썰은 거에 빨간 고추, 그다음에 청고추, 깻잎을 살짝 올리고, 아까 연어장 끓여놓은 게 있었죠? 이거를 구워주면 끝이랍니다. 이렇게 해서 한 3시간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먹을 수 있어요. 자, 연어장 덮밥은 밥이 따끈따끈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양파를 아까 채 썰어놓은 게 있었죠? 이거를 중간에다 이렇게 덮어줘야 된답니다. 이렇게 덮어서 연어하고 뜨거운 온기가 금방 닿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깻잎도 같이 이렇게 중간에, 아까 연어장 만든 거 있었죠? 연어장을 이렇게 위에다 올려주면 됩니다.
마늘, 채 썰어놓은 거 있었죠? 이렇게 넣고 소금, 참기름. 자, 이렇게 해서 연어장과 연어장 덮밥 완성입니다.